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와플터치 2월 3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법궤를 안치할 성막을 세우는 데쓴 재료의 품목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조력자인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정교한 일을 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는 일을 하였다. 성소를 짓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은 약 1톤이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받은 백성들이 바친 은은 약 3,420kg이었다.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이 전부 60만 3,550명이므로 1인당 약 6g씩 낸 셈이었다. 그 중에 은 3,400kg으로 성막 벽이 될 기둥과 지성소 앞에 휘장 기둥에 바칠 밑받침 100개를 만들었으며 그 밑받침 하나에는 은 34kg씩 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은 20kg으로 기둥 갈고리와 기둥 머리와 기둥 가롯대를 만들었다. 그 밖에 백성들이 바친 놋은 약 2,400kg인데 이것으로 성막 출입구 기둥 받침, 놋제단과 놋그물과 그 모든 기구,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뜰 출입구 기둥 받침, 그리고 성막의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야구를 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출전 시간도 줄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그랬는데 제가 어느 해인가 야구하는 게 너무 조금 뭐랄까 잘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이제 감독님한테 내 다음 시즌은 제가 야구를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감독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팀 전력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하겠다. 근데 감독님께서 극구 말리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예상 밖의 반응이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만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굳이 같이 할 필요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무 필요하다고. 그 기분 좋았죠. 내가 실력이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독님이 우선 이렇게 탁 깔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써니 목사님이 야구를 잘하진 못하지만 마상 마음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더그아웃에서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선수들이 있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서럽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웃기는 소리 하고 하니까 벤치에 있어도 너무 그렇게 서글프거나 그런 느낌이 좀 덜한다는 거죠. 벤치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있을 때도 제가 재밌게 해주면은 너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분위기 메이커로 제가 꼭 필요하다.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군요 하고
야구는 못 미치지만 그런 건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으로는 시즌을 내년 시즌 그 다음에 시즌을 또 해야 하는 이유는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자. 감독님이 저는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빠지면은 우리 써니 목사님이 빠지면은 회비 낼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저는 회비도 냈고요. 벤치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열심히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이제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고 정교한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면은 성막을 짓는 일이 모세가 막 갑자기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전부 다 혼자 하거나 정말 특출나게 슈퍼스타가 한 명이 있어서 그 성막을 완성해내지 않아요. 성막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여러 사람의 각양각색의 재능이 모였다는 거죠. 야구를 잘 못하는 저도 분위기만 좋게 분위기 만드는 재능이 있어서 야구팀이 함께 할수 있듯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재능들이 모여서 이 성막을 만들어지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일을 위해서 이제 재물이 모여졌잖아요. 금도 모여지고 은도 모여졌는데 이것이 대단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걸 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60만 3,550명이므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약 6g씩 낸거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어요. 여러 재능과 여러 함께함 그 참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물론 요한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요한 목사님 한 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그 누구도 슈퍼스타로서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치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하고 좀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 한분한 분을 모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명한 명을 모아서 공동체로 만드신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아줄 만한 재능이나 알아줄 만한 재물, 사회적 지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만의 모습, 재능, 은사, 열정 그것을 모아 모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니까요. 저희 교회가 20년 좀 넘었잖아요. 되돌아보면 한 사람의 슈퍼스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분한 분이 자신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참여하셨을 때 그것으로 이루어져서 20여 년이 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완성이 된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은 나 혼자 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해주는 신앙의 동지들,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동참해주는 어쩌면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한명한 명이 내 삶에 얽히고 설켜서 내 삶의 이야기가 꾸며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로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과 엮이어서 만들어 나가시겠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나의 재능, 나의 열정, 나의 은사 무엇을 할수 있을까 찾아보고 또 뭔가를 도전해 보는 그런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 사람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내어줌 그런 것들이 함께 참여되어 주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한 명이 해낸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 공동체 한명한 명의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저희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